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소식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효선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척척박사 안박사인 저희 지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네. 저 말고 이분을 주목해 주시죠.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던 학구열과 또 지적 호기심을 살포시 건드려줄 선생님을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직접 자기소개를 한답니다. 어떤 사람인지 주의 깊게 그 내용을 들어보시죠. Hello, everybody. This is Morning Wide Program. 와다구시와 가이국국어 나라오노가 다이스기나 조철포데스. 칭따자 뚜어뚜어 관짜오. 아니, 세상에. 익스큐즈미.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금 전에 이 몇 개 국어가 이렇게 휘리를 지나간 것 같거든요. 몇 개 국어였던 거예요? 네, 처음 했던 게 영어고요. 예. 두 번째 했던 게 일본어, 세 번째 했던 게 중국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의사소통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빌리버블. 네. 암요, 못할 것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쉬웠다나 뭐라나.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 조철호 선생님의 언어의 찬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복명동의 작은 집, 그곳에는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와 황혼을, 손자들과 복닥복닥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배우느라 바쁩니다. 이렇게 손녀와 손자와 또 할아버지가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까 3개 국어로 인사를 하셨고 우리나라 말까지 포함을 하면 총 4개 국어를 하시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하신 거예요? 영어는 뭐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시작을 했으니까 72년도에 보은 삼산초등학교라는 데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 일본 중앙대학교 졸업 맡으신 분이 보은 와가지고 그 선생님들 집에 가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됐죠. 중국어는 방송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손녀딸과 손자는 할아버지 멋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멋있진 않고 대단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도 연세도 있으신데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저도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고. 1969년 고향 보은에서 처음 교편을 잡은 조철호 선생님. 당시 우연히 배운 일본어를 시작으로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해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중국 최초 일본 파견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일본에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파견 근무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갑자기 공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일본 파견 시험. 그때 일본어, 역사, 또 면접 이런 게 있었는데 첫 번에 아주 합격을 해가지고 중국 최초로 일본을 가게 됐죠. 일본 가가지고 제1동포 교육, 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또 배우고 싶은 사람, 한국어나 한국 문화, 우리 문화를 일본인들에게 알려줬고. 밖에서는 가르치고 안으로는 배워가며 조철호 선생님의 외국어 공부는 그칠 줄은 몰랐습니다. 급기야 1997년에는 일본어, 2000년에는 영어, 가장 최근에는 중국어로 무려 석사 과정을 취득하고 수료했다는 사실. 야,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냥 혼자 공부를 하면은 이제 나태해질 수도 있고 진도가 좀 안 나가잖아요. 어떤 커리큘럼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도전해보고 나의 도전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해보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 외국어 하나쯤은 배워두는 것이 필수이자 스펙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조철호 선생님이 3개 국어를 습득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취업준비생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관심 깊게 지켜볼 것 같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오셨길래 이렇게 3개 또 학위까지 취득을 하신 건지. 요즘은 내가 취향에 맞는 거 찾아가면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보물이. 영어에는 저 미드라고 그래서 미국 드라마, 그 다음에 일본어는 아침마다 NHK 뉴스를 계속
듣고 또 중국어는 중국하고 직접 전화 중국어. 와, 전화까지.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하고 있고 스스로 하고 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를 함께 하고. 한마디로 늘 언어와 생활 속에서 함께한다 이 말씀. 그렇다면 언어 이전에 조철호 선생님과 함께해온 아내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100점짜리 남편이었을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도 잠깐 틈이 났는데도 공부를 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또 사모님 입장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은 믿음은 가고 좀 존경 가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 투자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 이번에 베트남어를 시작한다고 하고 원래 예. 베트남어는 저기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스스로 평생교육원 같은 데 다니고. 그저 믿어주는 아내가 있기에 조철호 선생님의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철호 선생님의 언어 공부는 현재 진행형. 배우고 가르치는 외국어 스터디 모임이 4개나 된답니다.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요. 뭐 등산 모임 그리고 골프 모임 이런 모임들을 하는 어른들은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어른들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좋은 점은 치매 예방에 최고도 좋고 또 같은 이런 모임이 건전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인사말을 건넨다든지 그 자체만 해도 다른 사람과의 가까운 또 외국 사람과의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것은 입 밖으로 꺼낼 때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된다. 조철호 선생님이 하는 외국어들을 한마디씩 따라하며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돌아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세세. 네. Thank you.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세세. 네. Thank you.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세세. 공부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고3 수험생 못지않은 열기가 가득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조철호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신 건가요? 교장 선생님이 가끔 외국인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대화를 하시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날은 일본인, 어느 날은 미국 사람, 어느 날은 중국 사람 부르는데 외국어를 구사하시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좀 그렇게 좀 간단하마나 좀 배울 수 없겠느냐. 선생님이 되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의 시면은 낚시 바늘의 시차처럼 이렇게 생기니까 요것이 시다 이런 식으로. 이 3개 국어 중에서 그래도 나한테 잘 맞는 그런 언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겡키 데스까? 겡키 데스. 그것밖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 이제 앞으로 배우셔야죠, 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즐겁게 즐겁게. 그리고 찾아온 스터디 모임은 쉬는 시간. 그 뜨거운 학구열이 식지 않은 저 효선이가 적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머지 공부나 반성문은 절대 아닙니다. 뭘까요? 선생님 제가 앞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수상 소감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로 좀 번역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프터도 콩그레츄레이션. 아 예, 아무튼 뭐 네.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께만 특별히 선공개합니다. 세계 무대에 위풍당당하게 설 저 효선이의 모습을요. 나오나요 이제? 아우 나옵니다. Thank you for my fellows. 소리가라 오엔 시대 돌아섰다. 봉준호 감독분이 감사합니다. 아 뿌듯하게 쳐다보시죠. 리얼하네요. 네. 개님은 샤웨이 너무 웃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격했는데. 시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Thank you.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역시 보람찼던 스터디 모임이 끝나고 공부하느라 뜨거워진 머리를 식힐 겸 특별한 나들이에 나서봤습니다. 이곳은 조철호 선생님이 교장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지냈던 청주의 대성초등학교입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학교를 와보니까 진짜로 교장 선생님이라는 게 실감이 나거든요. 이 학교에서는 어떤 생활들을 해오신 건가요? 내가 이제 국립초등학교만
42년을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초병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로 오면서 그래 내가 초등 42년 동안 있었던 노하우를 사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한번 마음껏 한번 키워주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영어 교육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했는데 특히 그 국제교류 다른 나라에 가서 한 두 달씩 연수하고는 그런 코스도 개발을 했고 또 이 학교에서 마이 드림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장을 또 열었고 2011년 이후 지금까지도 운영 중인 영어 북카페도 조철호 전 교장 선생님의 작품뿐만 아니라 퇴직을 한 지금도 방과후 돌봄 학교의 영어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의 배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 언어를 안다고 하는 거는 소통이에요. BTS 같은데 UN에서 연설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잘해요. 손흥민이라든지 김연아라든지 모두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시스템까지만 올라가면은 전 국민이 자연적 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한다든지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끝도 없다고 합니다. 조철호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외국어 도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 그가 바로 이 문장의 산증인이나 다름이 없겠죠. 지금까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정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짝 듣기로는 다른 언어도 좀 정복을 하려고 계획 중이시다라고 들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베트남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 가능하면 많은 언어를 배워가지고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또는 지역사회 어른들에게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한 10개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슈 짜요! If we try again, your dream comes true. I can do it! You can do it. I can do it. 네, 사실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려 3개 국어를 하십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네. 이제는 베트남어에도 도전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베트남어를 다 정복을 하고 나면은 또 어떤 언어를 배우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언어가 곧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생각한다는 73세 조철호 선생님의 앞날에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브라보 유얼라! 네, 저는 놀라웠던 게 73세라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요. 네. 공자가 말하기를 70세를 종삼, 내키는 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마음껏 배우고도 마음껏 즐기는 조철호 선생님의 인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